이곳은 송추 계곡입니다. 하늘의 구름도 예쁘죠? 송추 계곡은 또 얼마나 예쁘게요. 퇴근길에 산책길에 한번 나서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담장을 넘어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이아몬드 소가마입니다. 제가 어디를 왔게요? 지금 퇴근하고 제가 잠깐 산책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헬스의 정원이라고 한번 영상에 담아드린 적 있죠. 헬스의 정원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헬스의 정원입니다. 이렇게 헬스의 정원 입구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 꽃이 바로 능수화입니다. 능수화. 저는 능수화 그냥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보긴 했어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능수화 꽃이 굉장히 탐스럽고 크네요. 저는 조그만 능수화로만 생각했는데 꽃이 굉장히 크네요. 이렇게 능수화가 이렇게 피어 있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큰 저 모양이 화병, 꽃화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해 보이네요. 그죠? 시원하죠? 보시는 분들.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제가 큰맘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들을 보니까 와 어마어마하죠. 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 요거 참 요거 고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를 넘어가면 진짜로 담을 넘는 것이에요. 자, 담장을 넘어 보겠습니다. 넘었습니다. 들어오니까 이렇게 저기가 아마 카페 그릴 히바, 네. 그릴 히바 레스토랑이면서 카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쟁이 넝클이 이렇게 요 카페를 이렇게 뒤덮어 놨는데 너무 멋있죠? 자체로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매력있습니다. 지금 밤이라 이렇게 또 등불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 정원에 이렇게 이게 이 꽃이 아마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많이 봤던 꽃 같은데 이게 후룩수인 것 같아요. 후룩수 꽃. 네, 후룩수 꽃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 풀벌레 소리들도 많이 들리고요. 요런 꽃도 있네요. 거미줄. 이 꽃은 뭘까요? 요런 꽃도 있고, 이렇게 요런 꽃들도 있고요. 저 사실은 이 안에 그 전에 왔을 때 장미꽃 피었을 때 왔잖아요. 지금은 어떤 꽃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와봤어요. 후룩수 정말 예쁘죠? 정원 안에 이렇게 또 연못도 있네요. 연못. 물고기는 안 보여요. 이런 연못도 보이고. 우와! 분주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물이 솟아올라서. 분수대. 분수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여기가,
강아지들 함께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저 위로, 송추 계곡 올라가는 산이고요. 와, 하늘 진짜 끝내주죠? 지금 하늘의 모습이 이렇게 구름이 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넓네요. 이렇게 강아지들 데리고 오셔서 여기 산책도 하고 그런 공원인데요.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죠? 요거는 단풍나무. 아, 이쁘다. 아, 진짜 너무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문 쪽을 한번 볼까요? 정문 쪽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나무가 굉장히 크죠? 이 꽃은 원추리 꽃입니다. 꽃이 이렇게 소복히 피어 있는 걸 보니 너무 예쁘죠? 이 꽃을 보면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납니다. 꽃이 너무 예뻐서 선생님 책상에 꽂아주고 싶은 마음에 학교길에 산에 올라가 이 꽃을 꺾어다 선생님 책상에 나들인 생각이 납니다. 이 꽃은 나리꽃입니다. 얼굴에 깨가 가득한 나리꽃. 저는 나리꽃보다 원추리꽃이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어릴 적 추억 때문일까요? 요 꽃은 미역치 꽃이에요. 미역치 꽃.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랗게 아주, 아, 피고 지었네요. 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는 꽃들인데요. 미역치예요. 미역치. 이렇게 노랗게 피어있는 것이 미역치고요. 와, 이거는 알아요. 백이롱. 백이롱 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이롱 꽃도 이렇게 많이 피어있고요. 아, 제가 마음이 바빠요. 지금 해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와, 이렇게 보실래요? 강아지. 여기는 그냥 아무나 들어와도 저렇게 산책을 할 수 있나 봐요. 강아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한가로이 산책도 하고 있네요. 저렇게 주인을 잘 만나서 이렇게 함께 와가지고 저렇게 산책하는 강아지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와, 진짜 봐도 봐도 너무 좋네요. 여기는 송추 계곡 가는 길에 새 정원 안에 있는 이렇게 강아지들 공원입니다. 그릴리바 뒤편에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와, 멋진 정원이 또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꽃밭이에요. 꽃밭.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리꽃이 이렇게. 이쁘다. 진짜 나리꽃 너무 예쁘다. 나리꽃에 능소화에 완전히 오렌지색 천국입니다. 완전히 너무 예쁘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이거 토플이에요. 토플. 저 토플은 알고 있습니다. 토플은 요 입만 봐도 알죠. 이렇게 저에게 노란색 토플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얀색 토플하고 이렇게 핑크색 토플이 이렇게 있네요. 와, 너무 반가운데요. 제가 아는 꽃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도 지금 이제 많이 졌어요. 많이 지고 지금 만물이 나중에 키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토플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 안에 이렇게 꽃들이, 여러 가지 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정원입니다.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 지금 토플 보았고요. 저 멀리 또 한잎 세이지도 보이는 것 같고, 이 꽃은 후룩스 아이도 보이고. 아, 꽃이 많이 졌네요. 좀 진작에 와봤으면 저 꽃이 지기 전에 진짜 꽃들 많이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자주 한번 와봐야 되겠네요. 진짜. 아, 노란 꽃도 있고. 와, 지금 여기는 소풀이에요. 세이지 밭으로 한번 가볼까요? 와, 여기 세이지. 한잎 세이지. 아, 한잎 세이지가 지금 그렇게 봄에, 초봄에 피듯이 막 많이 피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조금씩 피더라고요. 근데 요 아이가 지금 지금은 요렇게 피는 게 맞나 봐요. 요 지금 여기 한잎 세이지 밭이에요. 아, 이쁘다. 잔잔한 게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이쁘다. 제가 오늘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언제 한번 아침에 와서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 아, 너무 예쁘다. 그죠? 너무 예쁘네요. 한잎 세이지. 요 꽃은 꽃댕강나무입니다. 꽃댕강. 이렇게 너무 귀엽죠? 꽃댕강나무입니다. 꽃댕강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나무로 생겼네요. 나무. 꽃댕강나무. 꽃이 하얀색이라 흰색이라 잘 안 들어오죠? 아,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어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아, 귀여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벌개미치라고 합니다. 벌개미치. 벌개미치. 아, 너무 예쁘게 생겼죠? 벌개미치입니다. 국화 종류일까요? 벌개미치? 이쁘다. 너무 예쁘죠? 요거는 부처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이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담아보고 싶어서 그냥 영상으로 담을게요.